캐릭터들이 이제 현실로 나오는 시대입니다. 카페, 피자, 햄버거,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가게들이 콜라보를 진행하죠. 대부분은 블루아카이브인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만 보이던 캐릭터들이 이제는 콜라보를 통해서 점점 더 양지화되고 있어요. 저 녀석에게 그 십적 하나 내줘. 굿즈, 팝업 스토어, 콜라보,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전 덕분에 배달 음식을 터먹는 것 같은데요.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캐릭터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버튜버도 언젠가 이게 가능할까? 물론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홀로라이브, 이세계 아이돌, 스텔라이브 등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죠. 그런데 제가 꿈꾸는 건 그 이외에 중소규모 브랜드도 가능한 한국입니다. 왜냐하면 버튜버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더 다양하게 있거든요. 온라인에서만 활동했던 버튜버들이 굿즈도 나오고 팬미팅도 하고 있으니까요. 중소규모 소속사의 버튜버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나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제가 운영하는 아티손주도 나름 자체 콜라보 카페도 진행해봤으니까요. 결국 중요한 건 그 버튜버의 팬덤, 캐릭터의 팬덤입니다. 팬덤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.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캐릭터가 대세 같습니다. 언젠가는 이 흐름이 버튜버에게도 흘러가길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은 큰 도움이 되거든요.